다사다난했던 1년이 또 끝났다. 사실 올해 내년이라는 개념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자연의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이 여전히 똑같은 날이라 크게 감흥이 오지는 않는다.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나날이 있을 뿐. 하지만 잠시 쉬어가며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번 해도 나답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좌우명처럼 여전히 후회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탈하게 나의 곁에서 함께 해주었다. 이런 축복을 내려준 모든 자연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해야 하며 하루하루를 아낌없이 써야겠다. 해를 넘긴다는 것은 나의 앞에 놓인 수많은 돌다리 중 또 하나를 걷는다는 뜻인 것 같다.